알아서 해. 알아서 해. 엄마 손 잡고 해. 엄마 손 잡고.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. 뭐야 다 쉽잖아. 자 이제 나왔다. 여러분 존나 못하잖아 어째 이런 거. 그래서 몇 번 푸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IQ 테스트나 하자 이거. 57번 딱 푸는 시간 1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. IQ 테스트 IQ 테스트. 기억력이 금붕어인가 붕어인가 잉어인가 적어놓고 있을게. 붕어 잉어 금붕어 붕어 잉어 금붕어. 지민아 금붕어에다가 네 이름 미래 써도 되냐? 미래 써도 돼? 안 돼? 알겠어 알겠어 기회를 줄게. 뭐 시험 풀어보는 거야? 여기 고 다 포인트 안 줬어? 응. 뭐야 뭐야 지금까지 안 받고 뭐 했어? 야 뭐 했어? 왜 더 쳐? 아 로테이 풀었어 너. 아 진짜? 아니 풀라고 했어야지. 다행이다 명문지 안 풀었으니까. 로테이 풀고 그거 다시 풀게 해봐 알겠지? 예뭐 다시 풀게 해야지. 그 사람 후주 하나 쯤? 어우 역시 우리반 에이스 투톱. 아우 질라탄가 오늘. 질라탄가 오늘. 질라탄가 오늘. 자 다음 세 번째 손흥민 누가 손흥민. 자, 우리반에 손흥민 누구냐. 손흥민? 뭐야 무슨 어류였어? 어류였어? 적어놔야지. 아 뭐야 질러다가 어머나를 듣다고 아무도 못했어? 선배님 누구예요? 어? 선배님 누구예요? 뭐라고? 민영이랑 누구예요? 뭐라고? 민영이랑 누구 있었어? 민영이? 혜연이. 아 당연히 민영이랑 혜연이지. 저 설마 지민일 거야. 저 설마 사오기일 거야. 말을 좀 줄래. 굳이 말해줘 알아? 어 어쭈. 너 숨 쉬냐? 그럼 쉬지. 그 말을 좀 했지. 그걸 왜 물어봐. 자 출발. 자, 포차라, 포차에서. 자, 질렀다고 오늘도 빼고. 없네! 이야! 와, 진짜, 와, 붕임금. 너희 나를 붕임금이야, 알겠냐? 붕임금이야. 와, 돌아버리겠네. 와, 이거 대체 몇 번 풀었는데, 다문항에서. 아유, 진짜. 야, 엑소축 위에 전대 뭐라? 저기 풀었는데. 그래서. 맞는지 안 맞는지. 아, 괜찮아. 자신감 있게 말해. 그래서 손흥민이야, 알겠지? 질렀다고 오늘도 손흥민. 알겠어? 엑소축 위에 좀 뭐라고 잡으라 그랬어? 에이코마요. 에이코마요 잡아서 잡았어. 그건 나 알아. 그건 나 알아? 그건 아는데 못 풀었어? 아.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엑소축 위에 점이다. 돌아버리겠다 진짜 1,4 여기 마이너스 2,1 와 진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엑소축 위의 점이다. 내가 이걸 하고 앉아있다. 내가 이걸 가르쳐주고 앉아있어. 미안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. 아니 그런지 몰랐죠. 아 진짜? 그렇구나. 그래 A 하면 AP 하면 되지. AP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되지. 맞지? 아, 나 루트 쓰기 귀찮으니까 제곱할게. 창호마 붕임금 출발. AP 길이 구해. L-A죠. 아 그리고 4이죠 뭐. 그렇지. 야 붕임금 지민 BP 제곱 구해. A 플러스 아 그렇죠. 플러스 아 됐지? 몇차 방정식? 2차 방정식 맞지? 2차라 해도 되고 1차라 해도 되고 어차피 A제곱 소거되니까 풀어. 그러면 나오지? 안 할게. 그럼 A 몇 나오냐? 일단 A 몇 나왔어? 2 맞아? 2 맞아? 나왔어 손흥민? 오 손흥민 플러스